세계에는 진짜로 외계인이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섯 대째 되니까 인트로가 이제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진짜로 네. 이제 요즘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가 되게 발달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뭔가를 잘하는 사람, 뭔가 이제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 실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뭘 보신 거예요 요새? 야마카시라고 하죠. 아~ 야마카시 같은 경우도 파쿠르 어, 그런 네. 거라던가 아니면 그 마샤라츠라던가 네. 이렇게 발차기를 막 13번씩 막 하잖아요. 네, 그렇죠. 뛰어다니면서 네.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스티브 바이 같은 경우 기타를 기타 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그 사람 외계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외계인이 아닐까. 아, 진짜로 외계인이 뭔가를 아닌가? 너무 아. 뭔가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 아. 인간의 범주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그렇군요. 사람들 옛날에는 뭐랄까 조금만 잘해도 와 정말 이제 그런 사람이다 했지만 이제 유튜버가 나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진짜로 사람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유튜브라는 미디어의 발달로 1위 미디어의 발달로 옛날에도 사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 모든 게 기록으로 남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이상한 애들이 이렇게 많구나 주변에 대단한 애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게 자기가 그런 걸 잘할 수 있는지도 몰라서 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런 미디어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잘하는 재능을 발현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맞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이나 또 그런 생각이 들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영재 발굴. 네네네. 그거 보면 그거 봐도 너무 신기하던데. 애기들이 어떻게 제 네. 자괴감 느껴져요. 어떻게 저러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건 그냥 동네에서 자랑하고 끝날 일인데 그렇죠. 이게 뭐 그렇습니다. 진짜 애기들 하는 거 보면 진짜 자괴감 느껴지더라고요. 네. 너무 나는 뭐하고 살았나.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멘탈 케어를 잘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그래서 결론 것 같아요. 내린 게 외계인이구나. 그래서 외계인. 이 사람 케어 잘하는데? 괜찮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다 외계인입니다. 그거 다 외계인인 거 아시죠?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 저기 성화군 10살 때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습니까? 맞아요. 기타 치는 그 많은 수많은 아저씨들이 성화군 기타 치는 거 얼마나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셨죠? 성화도 지금 벌써 아저씨가 다 돼간단 말이에요. 아저씨는 아니지. 그쵸? 진짜 초반인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여기 사실 성화군이 같이 리뷰를 했을 때 반평생 기타 친 뭐 베테랑 뭐 기타리스트라는 별명 붙여주긴 했었지만 맞아요. 근데 참 이렇게 그런 어떤 외계인 같았던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 이제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뭐 정말 친근한 그런 어떤 동생 같은 또 그런 이미지를 또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 여러분 속이고 있는 외계인이 맞아요. 그게 다 전략 같은 거야. 미치겠다. 인간미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 같은 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속을 줄 알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멘탈을 케어하는 오늘 좋은 방법 명호씨가 알려줬어요. 아,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자괴감이 느껴진다 할 때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고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 대단하다. 네, 오늘 재밌는 이야기 잘 들어봤네요. 네, 정말 좋은 기타리스트들이 외계인 같은 좋은 기타리스트들이 많은 만큼 또 그만큼 또 좋은 기타 브랜드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 브랜드들마다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믿어왔었는데 가끔씩 그 브랜드들에서 다른 시도들을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시도가 대박일 때도 있고 진짜 왜 한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일단 지금 이 기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네. 얼스에서 지금 말스로 가고 있어요. 네, 이런 또 외계인이죠. 아니, 아니, 홀트잖아. 홀트 하면 얼스가 네, 그렇죠. 짱이니까. 네, 드립이 외계인급 드립이었어요. 홀트의 PRLE 리미티드 에디션 MY 모델입니다. 클래식한 컨셉을 담아낸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 빈티지 팔러바디에 선버스트 컬러를 입히고 감성적인 잠자리 인레이를 매치하여 클래식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마스터 등급의 에디론닥 스프루스 전판과 머트로드 축구판 사용으로 시작됐습니다. 컨셉과 잘 어울리는 부드럽고 밝은 톤의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머트로드 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우리 브리드러브에서 음향목으로서 처음으로 데뷔를 했던 머트루드. 네, 저희가 알게 되었던 그 머트로드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솔리드 에디론 덕스 플러스 마스터 그레이드
그리고 마호가니 내게 에보니 지판의 골드 락킹 머신에 대해 21기업이 그리고 락킹이 있고요. 프레 19프레 스킬 길이 643mm 픽업 구성이 LR백스 앤썸 브릿지도 역시 에보니에 에보니 핀 올라가 있고요.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 뭐 일단 뭐 말씀 다 드린 겁니다. 저기 쌍바인딩에 로제 보이시나요? 이쪽에 네 이쪽에 인레이에 전부 다 아 여기 바인딩에 전부 다 자개 들어가 있고요. 뒷면에도 자개 있고요. 더블 바인딩 되어 있고 이 지금 이 락킹 보세요. 네. 락킹에 이쪽에도 자개 들어가 있습니다. 콜트 자개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네, 이쪽이 인레이 잠자리 인레이 장난 인레이, 아니죠. 지금 이게 지금 이거 다른 목재를 써 가지고 그렇죠. 날개를 만들고 단순히 그린 게 아니고 여기다 다 심어 놨어요. 네. 그다음 중간에는 네, 있고요. 자개고. 네. 98cm 전장, 102mm 두께, 76mm 구플렛 뒷둘레 해서 그래서 얼마냐? 225만 원. 225만 원. 나 겁내 비싸. 이게 심지어 할인가 권속가 280만 원. 네. 뭘 한 거죠? 제가 예전에 콜트에서 280만 원. 장난 아닌 거죠. 제가 대전 공장에 있을 때 대전 공장의 마지막 거의 생산된 모델 커스텀 모델을 썼었는데 그것도 그때 픽업을 아예 따로 달아서 공임비까지 다 포함해서 120인가 줬었거든요. 엄청 비싼 모델이었어요. 그것도. 그리고 정말 소리 좋았었는데 그것만 해도 야 콜트에서 100만 원 넘게 기타를 샀단 말이야.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280이라면 이건 과연 어떤 소리가 나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타입니다. 일단 무게 재볼게요. 무게 몇 대면? 이게 막판인데 이겨야 되는데 24? 그렇게 무겁다고? 네 할게요. 올려보겠습니다. 아! 이야! 이야! 역전승! 이야! 감사합니다. 1승 감사해봤겠습니다. 네, 이렇게 황당하고 당황스럽네요. 아, 그렇죠? 아, 아주 좋았어요. 1승 귀중한 1승 챙겼습니다. 아, 아 근데 1배, 1배 반 소소하게 네, 소소해요. 사운드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이 팔로 바디라는 게 아주 특이한 좋을 것 같은데. 응. 그죠? 하나 고민했어요. 나 가격이 말도 안 되는 만큼 그렇죠. 다행이네요. 우리 일단은 다행입니다. 어 근데 소리 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어 그렇군요. 네 뭐랄까 그 팔러가 가지고 있는 그 레인지 작은 느낌의 네네네네. 그거 있잖아요.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리가 그러니까 뻗어 나가는 네. 게 예, 질감도 좋고 밸런스도 좋고 그렇습니다. EQ 대역 자체가 이렇게 소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피아노로 치자면은 정말 소리 좋고 예쁜 업라이트 피아노 업라이트 같은 피아노.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사운드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왠지 잠자리 비보니까 이거 쳐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잘 어울려요. 이런 분위기에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 업라이트적인 감성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있죠. 네. 오, 소리 좋네. 소박한 가을 정취 같은 그런 그러니까 잠자리 날아다니니까 그죠? 네. 자 아주 좋습니다.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좋아요. 괜찮아요. 네. 픽업이 어느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픽업이 좋은데?
아무것도 안 건드린 거죠. 네. 괜찮은데요. 이거는 앤썸이랑 상성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앤썸이 이런 기타에 강한 것 같아요. 자기가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기타. 어허. 아, 중립에서 이 정도 잡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 자 그러면 4-4-6으로 한번 맞춰주세요. 베이스 4, 미들 4, 하이 6. 스트로크. 네. 완전히 잡혔죠? 이 정도만 되면 오히려 베이스는 안 빼도 될 느낌이에요. 이 정도면. 아 좋다. 아 베이스 빼지 말죠. 네, 베이스 안 빼는 걸로. 네. 어, 어 좋아요. 이게 좋아요. 들어보겠습니다. 기분 좋죠? 오 좋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말 정말 재능이 많고 너무너무 대성할 만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가수 지망생이에요. 가수 지망생인데 그런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나온 거야. 뭐 브리티시가 탤런트 같은 데 나온 거야. 근데 너무 화려하게 과하게 치장을 하고 나와서 너무 오버스러운 무대를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에, 그런 느낌이랄까? 왜냐면 일단 이 외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급스럽다는 건 알겠는데 사운드의 그런 기조들이랑 약간 좀 상성이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렇죠. 좀 과한 저도 그래요. 과한 느낌. 얘 매력은 지금 이런 어떤 되게 진솔하면서도 뭔가 맞아요. 소박한 가을 정취 막 이런 좀 목가적인 그런 계열에 맞춰져 있는 그런 사운드인데 이걸 뒤집어 봤더니 막 더블 바인딩에 막 자게 아니 차라리 이것들을 빼고 얘네들 빠지고 차라리 이런 잔자리는 그냥 이대로 남겨놓고 다른 포인트를 디자인적으로 줬으면 얘네가 너무 저는 호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약간. 맞아요. 그게 제가 뭐 디자인적으로 가지는 하나의 뭐 아쉬움이 있겠고요. 사운드와 이 기타의 디자인과의 좀 간극. 그리고 또 하나의 뭐 아쉬운 점이라면은 역시나 가격이겠죠. 그렇다고 해도 분명히 좋은 기타라는 거는 알겠으나 너무 비싸요. 225만 원이라면 사실 서브 기타로 이거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뭐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메인으로 팔러바디의 이런 화려한 디자인과 소박한 질감을 가진 그렇죠. 그 기타를 메인으로 갖고 쓰기가 이게 좀 활용 부분에서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확실히 기타 보컬의 그 포지션에서 네. 맞아, 맞아. 이렇게 하신다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뭔가 타겟팅을 딱 하기가 애매한 그런 포지셔닝 때문에 조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좀 그렇구나. 있네요. 네. 저는 콜트라는 이야기를 빼고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해요. 괜찮다. 뭐 이 정도면 가격도 괜찮다라는 생각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분명히 과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소리의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이 왜 우리 앞에도 우리 저 빨간색 기타 보고 약간 선라이징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이걸 보면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의 뭔가가 맞아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팔러기 때문에 팔러가 갖고 있는 그 정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정서를 약간 넘지 않았나, 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해요. 네. 뭔가 명창 같은 노래를 부르시는 분인데 뭐 무슨 중세시대 귀부인처럼 꾸미고 나온 네, 느낌이랄까 맞아요. 조금 그거에 대해 좀 간극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명음 씨의 그 포인트가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콜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괜찮은 거 아닌가. 지금 콜트란 어떤 그거에서 조금 무의식적으로 선입견 때문에 이거를 더 까, 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콜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분명히 이건 진짜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의미가 더 있어요. 근데 오, 여기다가 진짜 이제 깁슨 받고 이제 그쵸. 팔러. 그럼 했으면은 진짜 아이고 또 깁슨에서 또 지들 같은 짓 했네. 근데 오 싸네 250이면 막 이랬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그땐. 그땐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괜찮습니다. 좋은 기타예요. 좋은 기타인 거 맞는데 여러 가지 그런 왜냐하면 콜트와 디자인과 팔러와 250만 원이란 이 모든 여기에 있는 이 키워드들이 하나도 상성이 안 맞는 키워드들이라 이 맞아요. 인지부조화를 엮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맞아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버무려지지가 않네. 네, 명음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언젠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으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유행이 되었죠. 그죠? 그런 네, 그렇죠. 시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시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 소리야 이상하시죠? 그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 네. 네. 제가 하는 말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네,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 있어요. 기타가 약간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 기타가 약간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동물입니다. 아, 켄타우로스 같은 기타다. 그렇죠. 켄타우로스 같은 그렇죠. 기타. 네. 아까 명호 씨가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콜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지금 콜트라는 선입견 때문에 너무 약간 좀 기타를 오히려 더 이렇게 거부감 있게 바라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건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선입견을 지우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충분히 어쨌든 사운드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그리고 한주평은 깁슨이 했어도 욕은 먹었을 거예요. 라고 드릴게요. 아니 기타는 좋은데 혼란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약간 대환장 파티 같은 느낌이랄까? 뭐야? 아, 나 미치겠네. 225만 원이요. 네, 점수 몇 대면? 잘 그쵸? 줬네요. 왜냐하면
그 혼란스러운 어떤 파티 같은 느낌이 들거든. 네, 아니 그래서. 소리 좋아요. 아, 좋아요. 소리 자체가 기타가, 좋아요. 네. 아니, 그리고 콜트에서 300만원 거의 300만원인데 이제 225만원이죠 네네. 이 정도로 나왔는데 8점 받기가 힘들어요.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혼란스럽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기타 자체로만 봤을 때 소리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냥 여기서 진짜 탁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얘네 요 이 자개들만 자개 바인딩 애들만 싹 걷어내도 이거 이런 거 굳이 안 했어도 네. 됐을 것 같고 그것만 싹 걷어내고 저 자개감만 낮췄어도 이거 그러니까. 훨씬 더 괜찮을 기타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레릭을 조금 넣던가 아~ 차라리 자개 위에 레릭까지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게 무슨 얘기죠? 자개를 하고 레릭을 한다고? 생전 듣도 못한 와 레릭 방식 알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그럼 오늘 뭐 어떤 기타를 리뷰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혼란은 있지만 좋은 기타였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 네. 앞으로도 또 이런 재밌는 기타를 또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여러분 이상한 시도에서부터 정말 좋은 기타는 출발한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여러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다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